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같이 안녕하세요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인사를 하면은 같이 받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뜨거운 한여름에 또 이렇게 꽃이 해수욕장 찾아주신 우리 또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저희 품바들이 땡그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더웠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덥지만 저희 공연자들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조명이고 조명이고 또 춤출라면 또 춤추는 대로 또 악기 다루는 대로 엄청나게 또 고대 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잘하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잘한다 싶으면 앵콜도 해주시고 거기서 또 잘한다 싶으면 앵콜 앵콜 해주시고 혹시나 또 잘한다 싶으면 저런 거 이것도 하나 뭐 물건 하나 팔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곡으로 이제 목 푸는 겸 이 노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이게 꽃이 오신 모든 분들은 명작이라는 뜻으로 당신은 명작이라는 노래 한 곡 올리면서 슬렁슬렁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이쁘게 잘 찍어주세요. 자격! 아, 우리 꽃향기님께서 아우 이렇게 기분 좋게 첫 타자로 슈퍼챗을 해주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닉네임 말만 따나 어떻게 아름다우신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하트송 먼저 가고 당신은 명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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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우리 꽃향기님 소중한 슈퍼챗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자, 당신은 명작 갑시다. 차렷 경례. 그러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알았죠? 눈 막 뿜뿜뿜하고 계세요. 알았죠? 괜찮아. 아름다워 당신 내 곁에 오신 이유로 세상이 살만해지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웃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라는 뒤따라 내 손을 잡고 살아오 다시는 생각해보니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잠수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이건 벌거 있겠어요. 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늘 웃고 사시고 늘 웃고 사시라고. 아, 저희가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나 아무래도 여기서 그 뭐야 벌떡벌떡 끼는 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장이 막 벌떡벌떡 거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아우 심장아. 진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또 웃고 사시라고 저희 품바가 예,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고 예, 즐겁게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신세대 품바입니다. 아름이와 보람이. 그래서 좀 신세대답게 오늘은 예, 일부를 좀 신세대답게 또 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혜진 가수님의 가래사랑아 예, 그 노래 한 곡하고 또 신청곡, 신청곡도 받아요. 제가 아는 노래만 불러서 또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시면 신청곡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편안하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가라 사랑아 렛츠 고 가자. 갑시다. 눈을 감아야 해야 된다. 눈을 감아야 내가 바뀌어진다. 내게 담아둔다. 눈물을 흘려도 너 때문에 내게는 목숨만 간절해. 내가 살아야
아니 그래도 박수 소리가 좀 나오네요. 이 노래가 뭔고 싶죠. 워낙에 이 해수욕장이 나이대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이 노래도 하고 저런 노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신식으로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래사랑아 이 노래 한번 했고 그래요. 인자는 좀 알만하겠네. 예, 혹시 윤수연 가수님 아시죠? 꽃기 다시 가라 그 뭐냐 그거 아무튼가 예, 그 노래 하고 이제 또 신곡 나온 거 니나노까지 또 두 곡 연달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또 뭐 그런 거 주시고 그러세요. 뭐 한 게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뭔걸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마워요. 아이고. 자녀는 꽃길. 예. 여러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시라고 예, 꽃길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몸 푸는 시간이네. 예, 그래서 이제 목도 좀 풀 겸 예, 한번 또 흔들어 봅시다. 꽃길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셔요. 알겠시겠죠? 자 가봅시다. 가려! 정리!
아이고, 어머니, 어쩜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셔요, 어머니. 땡큐. 땡큐.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셔요? 아, 따로는 없어요. 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큰 돈 보태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장기 가셨어? 아, 갔구나. 아, 안 갔으면 혹시나 우리 부모님 중에 하나 소개시켜주려고 그랬지. 아, 장기 갔구나. 어? 아, 그거야 저 오라버니 맴이지 뭘. 아, 근데 또 여기 우리 오라버니 마음도 기지만 우리 여성 부모님도 마음이 있는 겨요. 그죠? 아, 근데 이따 가니까 다행이다. 자, 그러면, 그럼 아까 저기, 동전 인생을 줄래요? 그 EDM으로 갔더니 이 형이 입맛이 안 맞으신가 봐. 이것이 뭔 노래라냐. 나를 째려보고만 있어. 그래가지고 EDM보다는 약간 반주기로 꽁짝꽁짝 하는 거 그거 한번 가봅시다. 예, 동전 인생 우리 진승 가수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동전 인생 그 노래 한 곡 하고 동전 인생 Let's go! 헤이!
아, 이제 좀 박수 소리가 나오네. 아이고, 들어줄만 했어요? 괜찮았어? 아, 그래도 아는 노래라서 다행이네. 해결나 모르는 노래였으면 음치될 뻔했는데 그래도 아는 노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아, 생각났어. 저기 우리 현이 누구 닮았냐면 우리 저기 나무 전망대의 실장님 닮았어. 아, 진짜 닮았어. 깜짝 놀랐어. 혹시 언니 있으세요? 없어요? 아, 닮았어, 닮았어. 어, 나 그 실장님인 줄 알았어요. 아,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다. 어, 우리 저기 우리 언니 아들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또 갑자기 지키니까는 다 허공을 보고 계셔요. 이렇게 생각하시느라고. 희한하게 생각하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허공을. 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 네, 누구실까요? 딸랑딸랑. 아, 우리 좋은 생각님께서 너 사랑의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딸랑딸랑. 아, 정말 아, 노래만 해도 이렇게 땀 흘리는데 뭐라도 하나 칠 날이 겁난다, 겁나. 내가 진짜 생전 안 하던 여기서 무쇼를 하고 있고. 어우, 진짜 해마다 날이 점점 더워지네. 네. 자, 그럼 하트 써 갑시다.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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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우, 내 우리 좋은 생각이. 예, 사랑해. 우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아, 그래. 아, 이안아. 장구를 한번 빼줘요. 어, 이제는 좀, 뭔 노래를 해드려야 좋아하실라나. 좀 우리 아버님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한번 해드려야 될까? 좀 진한 노래. 왜냐면 장구를 때리라니 겁이 나. 왜 초장부터 막 때리면은 난 죽어버릴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가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아버님이 맞는 노래로 한번 가면 어쩔까? 예,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무조건 빠르게 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예, 천천히 가는 것도 이 장구 소리와 함께 들어보면 참 좋아요. 어우, 잘 뺐다. 어, 소리가 아주 좋아. 습기 안 먹으면 우리 장구 빼니까 엄청 좋아. 아, 왜 이렇게 습기를 팍팍 먹어가지고. 아, 물을 다 머금고 있네요, 장구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아버님, 아니, 멋쟁이 아버님, 혹시 배우님 아세요? 배우님 노래 한번 해드릴까? 왜냐면 난 천천히 가려고요. 초장부 막 달려보면 난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안녕이나 그런 거 있잖아? 또 저기, 영시의 이별, 막 요런 거. 신세대 품바다고 맨 EDM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노래는 또 솔찬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저기 밑에 있던 옛날 그때 그 시절 노래도 알고, 요즘 신식 노래까지 다각색하게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한번 우리 배우님 노래, 먼저 안녕 노래 한번 가볼래? 제가 배우님을 원래는 솔직히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이 노래를 배우님 노래를 참 좋아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크다 보니 그런 노래만 듣고 자라다 보니 또 알게 된 게 노래 배우님 노래입니다. 네, 자 가봅시다. 우리 배우 가수님보다 못해도 열심히 불러드릴게요. 에이? 가봅시다.
가는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억지로 깜짝이야. 네네네. 예예예. 아네. 아 우리 단장님께서 예 물 배달 오셨어요. 아 옆집 누나 신청이 왔어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아우 시원한 것도 먹고 또 큰 돈 되게 받으면서도 옆집 누나도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아우 좋겠다. 오늘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잠시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자꾸 머리 대거폭에서 뭐가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요. 뭐 수분 섭취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우 좋겠다. 어우 시원해. 자 어머나 옆집 누나 그거 합시다. 근데 나 지금 한 40분 동안 40분 동안 이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여러분들 혹시 뭐 여시나 뭐 아니면 과자나 뭐 아니면 쫀득이나 요런 거 혹시 잡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거 하나 팔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네. 그래 인절미 과자도 있고 수제 두부로 만든 두부 과자도 있고 쫀득이도 있고 또 우리 엿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우리 보아품마님이 나가네요. 바구니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삥 한번 돌아봐요. 그래도 더운 날 열심히 한다고 여 저 과자 하나라도 안 사주시겠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사주면 그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옆집 누나는 살짝 뒤로 요거 장구 뒤로 좀 빼고 옆집 누나 신청곡 들어왔으니까 그래 오늘 뭐 장구 넣었다 뺐다 가만히 있으셔 내가 할게요. 오늘은 신청곡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할게. 자 가봅시다 옆집 누나. 예, 자 이제 먹는 시간이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자 가봅시다. 헤이.
그래, 다음 곡으로 불나비를 한번 줘. 장윤정 가수님 노래 한번 했으니까 장윤정님 노래 한 곡 가자. 왜 땀나라 땀나. 아휴, 그래도 다행이네. 양옆에 우리 식당에는 또 여러분들이 다 앉으셔갖고 시원한 세주에 시원한 맥주에 시원한 뭐 그런 거 잡수시니까 엄청 좋겠다. 나도 끝나고 내려가서 시원한 콩국수나 먹고 싶다. 불나비 한 곡 더 갑시다. 네. 휴.
정리해. 아, 기운 빠진다. 아, 덥고, 어? 어? 9분 남았어. 힘내. 아, 정말. 아, 오늘 한 시간이 한 두 시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잔이요? 한 잔에 한 잔이요. 그걸 줄래? 제가 죄송해요. 한 잔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네, 술이 엄청 약한 여자예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술 한 잔 먹고, 어머, 오빠 어지러워. 막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아무래도. 제일 패 죽여버리고 싶은 여자가 술 마실 거 싹 마시고 2차로 노래방 가고 그 뒤에 또 3차까지 간다 했다가 돈 안 내고 토끼 여자들이 제일 굵건이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 잔에 한번 가자. 그래. 아유, 10분이 한 시간 날은 덥고 힘 못 빠지고 아우 죽겠네. 이번 때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에 가봅시다. 오라버니 한 잔해요.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도 한 잔 하시고. 부르다가 한 잔 하라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팔기도 그렇고 그죠?
혹시 그쪽 동네 혹시 아이스크림 필요하신 동네 있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2,000원. 어?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팔아줘요. 개당 2,000원. 아유, 어떡하다. 뭔 노래를 해야 될까? 이제 막곡 한 곡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저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을 해놨는데 그걸 줘 그냥.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래. 날씨가 나를 죽게 하는 날씨다. 와,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차가운 음식 조심하시고. 예, 덥다고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자거나 선풍기 빵빵하게 틀고 잤다거나 예, 탈나요. 뭐든지가 다 탈나네, 과할수록.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그 노래로 마지막 곡 하고 예, 뒤에는 우리 최고봉 단장님이신가? 오케이, 우리 최고봉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냐? 정말 해리다 날씨가. 바다 보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고마워요, 어머니들. 에이, 박수 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로또는 말 때라도 1등을 맞추실 거예요. 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진짜 아, 설레임은 사라졌지만 에, 비록 설레임은 사라졌지만 에, 못 믿을 건 내가 아닌 아, 그대가 아닌 흔들리는 내 마음이겠죠. 그렇죠. 어, 권태기 왔을 때는 내 마음을 꽉 잡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 내 언니 고마워요. 알라뷰 땡큐. 어쩜 이렇게 화장만 안 떴어 언니. 어, 부럽다. 어, 파바가 엄청 뽀샤시하다. 개코나 내 얼굴 나쁜데 아주 개판 오분정인데 지금. 그래요. 언니 고마워요. 땡큐.